전북불자들은 한가위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전북지사 조응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 송강사와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합동 차례가 봉행됐습니다. 완주 송강사는 역대 조사께 올리는 달해제를 시작으로 지장전에서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같은 시간 전북불교회관에서도 예불과 함께 송편과 핵과일로 공약물을 올리고 합동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동 차례에 동참했다는 여학생은 사찰에서의 하루가 더 특별합니다. 엄마가 좋은 데 가서 쉬셨으면 좋겠고 하늘에서도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절하고 부처님들한테 절하고 가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것 같아요. 완주 송강사에도 가족 단위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타지에 살던 오빠도 전주에 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서 참 뜻깊은 자리예요. 직접 음식을 차리지 않았지만 선망 부모를 기리고 천도하는 마음은 더 깊었던 사찰에서의 차례. 가족과 함께여서 더 뜻깊고 풍성함이 넘치는 한가위였습니다. BTN 뉴스 종래입니다.